기도드립시다. 완전 승리하신 예수님, 주님의 승리가 야곱의 집이요, 야곱의 열두 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여 1000년 동안 주님 모시고 왕국 건설하여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었나이다. 아버지여, 지체치 마시고 속히 이루시고 크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말씀 읽고 들을 때에 본문을 분명히 알고 말씀에 녹아져서 말씀대로 함께하는 야곱의 남은 자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7장입니다. 1절입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호자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47장은 하나님의 보수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겠다. 야곱의 원수. 근데 진짜는 딸 시온인데 여기는 가짜기 때문에 딸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은 혼잡이고 시온은 평강이에요. 살롬인데 46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성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동참 못하는 사람들, 구원 못 받을 사람들, 성전 방마당, 요한계시록 11장에 측량 못 받는 교인들, WCC 단체들, 시온은 하나님이 노년에까지 품어주고 백발이 돼가지고 책임을 집니다. 구원의 책임을. 야곱의 집에는 그 한번 택해놓으면요 안 버려요. 끝까지 품어줘요. 그 누가 택했느냐가 문제예요. 예수님이 택해야 되지. 예수님 버린 건 마귀가 택했거든요. 그 마귀 따라가면요 지옥 갑니다. 그래서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보여줬어요. 종말이 너무 귀해요. 그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신데 처음도 나중도 시작도 끝도 하나님 하셔요. 거기 인간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끼어들었어요. 하나님 역사에 그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여자를 보고 너하고 뱀하고는 원수다. 너의 몸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약속했어요. 그 예수님은 뱀을 만드신 분인데 뱀을 또 다 쓰고는 없애버려야 돼요. 심판해야 돼요. 그래서 무지갱에 집어넣습니다. 다 쓰고는. 그 쓴다는 그 역사는 예수님 나라 건설입니다. 시온산 정부를 다 이루면은 예수님이 막대기 땅에 강 일곱 머리 짐승 국가들, 더 거짓 선지들, 또 붉은 용을 잡아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처녀 딸 바벨론은 땅에서는 지금 최고지만은 정권도 잡았고 교권도 잡았고 영권도 잡았고 육자백입니다. 이제 시온산 정부가 다 됐으니 내려오락했어요. 31장에 지안과 보호지요. 그 다음에 24장 보면은 뒤집어 풀 때 다 됐다 이 말이죠. 그 시온산 정부가 만기가 됐다. 그러면 집을 지을 때에 아시바가 있는데 아시바는 다 뜯어내서 불태워버리고 본 건물이 나오는데 그 본 건물이 23절에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목적은 이겁니다.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 시온산 정부, 시온산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 여자 후손인데 이 예수님이 31장에서 이제 보호가 되는데
32장에서 한 왕이 통치하시는데 천인왕국입니다. 그리고 고명한 사람은 고명한 일을 도모합니다. 지금 사탄과 싸움인데요. 이론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성경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다 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이 쓰임을 받아야 돼요. 이 말씀에. 예? 그게 중요합니다. 아, 뭐 성경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은요. 어? 그 외우는 거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들었어야 돼요. 성경 몰라도 괜찮아요. 양은 무식에 빠졌어요. 양의 생명은 목자가 책임지는 거지 양 자신이 책임 못 져요. 예? 목자만 잘 만나면 양은 팔자 꽂힌 거예요. 그 목자 중에 목자장은 예수님인데 이사야 세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사야래요? 이사야 말씀으로 따라가야 돼요. 이거 안다고 뭐 집에 있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예? 이 말씀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점수 내려요. 하늘에서 점수가 올라가면 시원이고 안 올라가면 바벨이에요. 우리 사람은 사상이 문제거든요. 사상을 지켜 싸울 책임 우리게 있다. 싸워야 산다. 타협치 말라. 타협은 다른 게 아니고 뭐 절에 간다. 뭐 WCC 반대한다. 그 WCC를 따라간다. 그게 타협이 아니고 새 노래 못 부르고 예배 못 드리면 타협한 거예요. 영적으로. 예배 불참, 예배 사상, 예배가 회복 안 되면요. 이미 마귀한테 잡혀 먹힌 거예요. 시체, 시체. 움직이지 못해. 영적으로. 그러니까 처녀 딸 바벨론은 마귀한테 속했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잡아갔다. 그 교회 안에 처녀 딸 바벨론이 꽉 찼습니다. 지금. 처녀 딸 시온은 14만 4천밖에 없어요. 그 딸 갈대아거든. 갈대아는 지명이라요. 응? 바벨론 갈대아는 이라크, 지금 이라크입니다. 응. 그럼 바벨론 나라가 에덴 동산이 무너진 그곳인데 그 큰 강이 네 개 있죠. 그 큰 강을 건너온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그래 땅에 앉으라. 처녀 딸 바벨론아 70년이 됐으니까 망하라. 불타 죽어라. 그 말이에요.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이니라. 지금은 환영받고 대접받고 이름이 높아졌지만은 유다가 회복될 때 70년 되면은 너는 다 끝났다. 그 말이죠. 자, 우리 끝난 세상에 사는데 자 에스겔 7장에 6번 끝났다 했죠. 끝이 났도다. 끝이 이르렀다. 끝난 세상에. 7째 머리 8째 왕. 이 시대에 공중에 뜬 돌이 돼야 되지. 돌이 뜨지 못하고 땅에 있으면 못 쓰는 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서는 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종이 돼야 돼요. 땅에서는 가진 게 없어도 하늘을 가져야 돼요. 보좌를 쳐다봐야 돼요. 보좌만 바라봐야 돼요. 위에 그걸 찾아야 돼요. 기독교는 위에서는 역사입니다. 근데 예수가 위에서 왔는데 땅에 그 찾다 보니까 예수를 못 찾았어요. 그 택한 자만 예수를 믿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자, 2절에요.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라. 하나님 맷돌도 하잖아요. 맷돌 갈아야 두부 해먹고 맷돌은 가는 거 아니에요. 부셔버리는 거.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라. 면박을 벗으며 면박은 사치죠. 자기 얼굴 가리고 그 예복이죠. 근데 이제 끝났다. 세상 거 다 끝났다. 갈아붙인다.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하체가 드러난다면 강을 건너라. 그 큰 강 유브라데 갈대아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3차 전쟁 중동에서 아마겟돈도 거기서 유브라데스 강에서 망합니다. 네 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수하되, 보자는 갚을 보자입니다. 하나님 갚아준다. 숫자는 원수 숫자입니다. 원수를 갚아준다. 이사야 61장에는 2절에 신원의 날입니다. 신원해준다. 그 이사야 34장에 에돔의 집에 혼란을 줄여봤는데 야곱의 집에 송사를 수리합니다. 마귀들이 참수하고 고소했는데 시온이 억울함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쫓겨나고 멸시받았는데 하나님이 보상해준다. 모든 것을 갚아준다. 기도를 성취시켜준다. 그렇게 야곱은 기도항이 많아야 되는데 그냥 두면 기도 안 해요. 편하면요. 그 고통을 줘야 기도해요. 그게 이사야 40장 27절입니다. 원통한 야곱아, 너는 철이 없구나. 네게 왜 원통하지 않느냐? 내가 줄 게 있어, 새 힘이. 그래, 부르짖어야 주니께. 네가 기도 안 하잖아. 그 네 주변에 가시밭이지, 고통에, 고난에 풀무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내가 너에게 새 힘 권세를 줘서 독수리같이 하늘로 올라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편하게 사는 게 복이 아니고요. 가시밭길, 철모도로 걸어가는 순교자의 길, 고통의 길이 14마 사천 가는 길입니다. 보수한다. 자, 성경은 축복이냐 저주냐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신명기 32장 35절 봅시다. 하나님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준 율법인데요. 신명기 성경은 다섯 번째 율법인데 최후로 결론을 지었어요. 32장 35절입니다. 보수는 내 것이라. 원수 갚는 건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19절에 원수를 갚지 말라. 내가 갚아주지. 원수가 줄이면 먹을 거 줘라. 그러면 네 머리에 불을 놓아줘. 숯불 놔주리라. 성령 역사한다.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한란의 날에 날이 가까우니 원수는 한란 날에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공의로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이 악한 종입니다.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따부르시시 이스라엘이 부패돼서 하나님 버리고 마귀를 따라가는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희생의 고기를 먹던 것들, 전제의 술을 마시던 것들로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라. 그 참 하나님을 버리고 가짜 하나님을 믿어요. 모락이 없어서. 그래서 28절을 보면은 그들은 모락이 없는 국민이라. 지혜가 없단 말이요.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좋겠다. 종말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38절에 그들의 희생의 고기를 먹던 것들, 전제의 술을 마시던 것들로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라. 너희의 보장이 되게 하라. 안 되지요. 마귀가 구원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원수를 갚아준다고요. 그래서 보수는 하나님 편에 하나님 해주신다. 악을 제하고 선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내가 참 하나님, 내가 보호자, 내가 구원자지 마귀는 너희를 미혹하러 왔다. 그래서 옆에 17절 봅시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이게 WCC입니다. 마귀 제사. 곧 그들의 알지 못하는 신,
귀신은 시리아보다 나타나요. 근래에 일어난 세신. 요즘 일어났어요. WCC가 일어난 아니에요. 어? 단체가, 이코노미칼이, 어? 신사참배가 시리아마다 너희 열조에 두루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그렇게 신명기 13장은 하나님 외에 뭐 어떤 신을 만났다, 뭐 계시 받았다거든 죽여버리래. 하나님이 심판하셔. 여호와 외에 딴 말 하면 죽여버리래. 뭐 안상흥이가 하나님 죽여버리래. 뭐 이만희가 뭐 다른 보혜사 죽여버리래. 예수님 명령이요. 근데 따라가면 동참죄지는. 그러면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생사하복은 하나님만 주관하신다. 예레미야 애가서 3장에도 화복이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지 않느냐.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원히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그 신앙은 행위가 있으면 행함으로 믿음 죽었으면 행함 따라가야 됩니다. 가만 앉아서 맞아 맞아 맞다니까 믿는다니까 그건 이론이에요. 그건 교만과 자만이고 거만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 병아리가 먹고 살려면은 엄마 따라가야 되죠. 그 엄마가 뭐 이렇게 해요. 여기 먹을 게 있는데 구더기인데 먹으라 하면요. 빨리 가야 먹지 늦게 가면 못 먹어. 그렇죠? 빨리 가야 돼. 그 이 자연 계시 배울 게 많아요. 자, 꽃에 꿀이 있어요. 이 꽃에 꿀 없는 꽃은 가짜입니다. 진짜 꽃은 꿀이 있어요. 왜 꿀이 있느냐? 벌이를 유인하는 거예요. 네 와서 내 꿀 먹고 내 꽃가루 딴 데 옮겨서 내 씨를 좀 전달해 달라는 거예요. 모든 식물들이 사는 방법이 있어요. 꽃은 냄새 나죠. 냄새 따라 또 나비가 날아듭니다. 이 조화는 죽은 꽃도 나비가 놉니다. 그렇죠? 냄새가 없어요. 그 꽃도 꿀도 없어요. 그 살아있는 꽃은 꿀이 있고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개미도 올라가고 나비도 벌이도 곤충이 들어가서 그 이용하는 거예요. 그 이용을 해서 자기의 생명을 유전하는 거예요. 전달해. 꽃가루 바지. 꽃가루 바지. 예? 우리 성도는 성신의 냄새가 있어야 그러면 성역을 믿어도요. 움직이지 못하면요. 조화야. 예? 조화가 뭔지 알아요? 손으로 만든 꽃이야. 인조꽃이야. 그 인조꽃 집사가 많어. 예배를 안 드려. 주일도 몰라. 주일 때 지 맘대로 돌아다녀. 그건 조화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밥 못 먹지요. 예? 그렇지. 이 말씀이 밥인데, 예? 성경이 양식인데, 꿀떡인데, 이 성경 못 먹으면은 영이 시들어지죠. 그 심판은 하나님 것이다. 그 다음에 42절에요. 나의 하살로 하살이 찾아온 것이요. 피에 취하게 하며, 나의 칼로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아마겟돈의 말씀의 칼이 찾아온 것에 공상당 다 불태워버리고, 그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로 대적의 장관의 머리로다 하시도다.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피 흘림을 갚아줘요. 피 흘림.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시온은 땅에서 만나 쫓게 당기고 맞아 죽고 억울함 당했는데 주님이 오시느냐. 이사야 40장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높은 산에 사는데 장차 예수님이 강한 자로 오시는데 그 손에 두 가지가 있어요. 몽둥이 있고요. 면류관이 있어요. 몽둥이 뜸질 할래요? 면류관 받을래요? 네? 면류관 받아야 되지. 그러면 다시 연회해야 되지.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 34장 8절에요. 이것은 여호와여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 신원한다. 갚아준단 말입니다. 다윗도 시편 79편 10절에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주의 종들의 피 흘림 당한 보수를 우리 목전에 열방 중에 알리소서. 다윗이 원통하고 억울함 당합니다. 시편 94편 1절에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치소서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시편 149편 6절에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을 사슬로 저희 죄인을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이게 계시록 20장 용을 쇠사슬 묶죠. 기록한 판단대로 저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벨론을 쓰고는 꺾어버린다. 그 바벨론은 기한이 몇 년이요? 70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적 유다의 원수 바벨은 일본인데, 일본 뭐 공산주의 마귀 국가들인데, 1905년부터 을사보호조약으로 동방 역사의 정치 배경에서 바벨이 등장했습니다. 정치 바벨. 그래 70년이 되는 것이 1975년도 5월 15일에 유다의 승리 기호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세메 장막에서 유다의 복을 이루어 주시려고 주변 국가들을 사용합니다. 일본도 쓰임받고 공산주의도 쓰임받고 마지막 러시아가 쓰임받으면 끝납니다. 그 유다는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했어요. 유다는 절대로 원수목을 잡아야지 원수한테 잡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 한국은 5천년 역사에 930번 전쟁이 났는데 그래도 살아남았습니다. 끈질기게. 피해는 많이 받았죠. 끌려가고 잡혀가고 죽고. 그런데 대한민국 나라는 영적 유다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7장 2절에요. 자,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라 면박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그 이 땅의 부귀영화 아름다운 거 따라가지 말라. 결론은 이렇게 수치당한다. 후산년 가면요 목사님들요 정말 창피스럽습니다. 집사가 잡혀가는데 목사도 왔거든. 목사님 왜 왔어요? 글쎄 나도 속았네. 난 WCC 교회가 최고인 줄 알았더만 이 최하가 됐네. 그렇게 거들먹거리는 교만한 목사들, 성경 무시하고 세일을 무시하는 세원약 사자들은 이제 심판받아야 됩니다. 강을 건너라. 네 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수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예, 쭉저기는요 설 곳이 없어요. 타장마당 가보세요. 응? 콩깍지 파꺼지는요 소가 먹는 정말 여물이 돼요. 응? 알곡은 사람이 먹어요. 한 악역도 안 버려요. 그 인종 가을에 알곡이 되려면은 하나님 주시는 비료를 다 받아야 돼요. 삼위일체, 삼대 역사. 그 이상하게 세상 비료도요, 삼요소겠어요. 질소, 인산, 가리. 알아요? 질소 비료, 인산 비료, 가리 비료. 그 농사인지 몰라요. 배웠어요. 한번 해보세요. 질소, 인산, 가리. 내가 지금 물어볼 테니까. 질소, 인산, 가리. 이거 꼭 식물이, 곡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 나무 심으놓고 놔두면 안 돼요. 그 질소비료 줘야 돼요. 나무는 열매 무너지게 질소만 주면 돼요. 질소비료가 유황이나 요소 같은 비료. 내가 농사 지어 봤잖아요. 논도 가고 밭도 가고 소도 잘 부립니다. 농기구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해봤기 때문에. 지금도 하락하면 잘 합니다. 한번 가볼까 시골에 농가로. 여러분 너 못 가죠? 못 갈지.
쟁기 놓으면, 쟁기 잡으면 차팔 짓긴데. 그러니까 농사도 짓고, 그 자연 계시도 배우고. 어떤 분들은요, 몸만 힘으로만 된 줄 알아. 만날 가서 손으로 봐줘야 돼요. 식물도요, 사람의 사랑을 먹고 살아요. 그래, 정말로 하우스를 지어놨는데 하우스 안에 수박을 심었어, 수박을. 근데 어떤 하우스 안에는 찬송가 틀어놨대. 녹음이 같더라고. 내 주의 보혈을 틀어놓고 한쪽 하우스는 안 틀어놨대. 그게 찬송들은 수박은 잘 크고 맛있다 해. 실제 시험했다 해요. 농림부에서 그 농학 박사들이. 그 식물도요, 찬송을 좋다 해. 그 참말 같지 그런 말 난 것밖에 뜻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식물도 길러야 돼요. 그 사랑으로 길러야 돼요. 사람이 그 심어 놓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와서 벌레가 파먹잖아요. 또 걸음을 줘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세워놓으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길러주고 천사가 보호하고 하나님이 말씀 먹이고 위에서 오는 비가 내려요. 비가. 이 말씀은 은혜 비요. 사랑의 비라고요. 읽어 들어야 우리가 자라나지. 어린애만 놓으면 됩니까? 잘 길러야 되지. 예? 그게 우리 영적으로 거듭났다면은 예수 닮아져야 되는데 성령이 와서 길러줘요. 그래서 1절에서 4절은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사람을 아끼잖아요. 어떤 사람? 죽적인 사람. 그렇게 다림질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 중앙재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다 잘라버려요. 알았어요? 그럼 5절부터는요, 악의 세력을 잠깐 들어서 없앤대요. 그 일곱 무리 짐승 국가가 지나갈 때에 남은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이제 마지막 짐승이 왔는데, 4절,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그렇죠? 우리 구속자는 삼위일체 하나님, 거룩하신 신입니다. 5절, 딸 갈대하여, 딸은 딸인데 음녀야. 못 쓰는 딸이야. 바람이 났어. 잠잠히 앉으라. 원래 가짜가 언제든지 큰 소리 칩니다. 진짜는 가만히 있는데 가짜가 판을 쳐요. 곡식밭에도요, 가라지가 판을 치고요. 진짜는 좀 가라지 틈에 괴로움 당해요. 가라지가 튼튼하니까, 막 밀어붙이니까 상처가 나고. 근데 타작하면은 가라지는 걸음통에 가잖아요.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죠? 그럼 계시록 18장에 음녀가요, 나는 여왕이라 했어. 여왕. 여자 왕이면 교황이거든. 천주교 교황. 큰 소리 칩니다. 계명도 빼먹은 것들이. 예? 겁도 없이 죽을 줄도 모르고. 두 번째 계명 빼먹고도 건방지게 넘넘하게 뭐 교회 왕이라고? 교황?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서 붙였거늘 그들을 네 손에 붙였거늘 하나님의 유다를 바벨론에 70년 붙였어요. 근데 바벨론은 지가 힘이 세서 예루살렘 잡은 줄 알고 교만해서 예루살렘을 무시했다기.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신앙은 열매가 긍휼입니다. 긍휼이 뭐냐면 예수님 마음이 긍휼인데요. 남을 불쌍히니까 살린단 말입니다. 긍휼 자비가 구원이지요. 율법이 구원이 아닙니다. 사람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됩니다. 구원은. 인간이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게 탕자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사랑 받았죠. 예? 탕자 모습이 어때요? 자기 있는 돈 다 까먹었어요. 거지요. 그럼 의지할 것이 없어요. 예? 돼지가 친 겁니까? 돼지 집에 살아. 그런데 그때 아버지 생각이 나. 아버지 집에 가면은 사랑방도 많고 종도 많은데 자식은 틀려 먹었으니까
종으로 써달라고 한번 가보자. 용기를 내서 가니까 아버지가 아들로 받아주더라고요. 그게 긍휼입니다. 예?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식이 다 털어먹었는데, 집에 돌아오면 몽둥이 뜸질하지. 그걸 받아주겠습니까? 아니, 대답 좀 해봐요. 못 받아주지요? 그게 인간이지. 하나님만 받아주는. 하나님만 사랑한다. 예? 여러분 자식들이 다 털어먹고 거지가 됐는데, 아버지로서 그 자식을 불쌍히 여겨요. 이 비례 물로 막아 죽어라 갈까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독생자 참 사랑은 누가도 못 막아요. 사랑은 뭐보다 강하다? 죽음보다 강하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너무 커서 독생자를 죽이고도 우리를 살렸다고요. 늙은 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마귀는, 바벨론은 사람을 괴롭혀요. 은근히 괴롭혀요. 예? 도와주는 마음 아니고 죽여버리겠대. 뱀은 뱀도 잡아먹습니다. 뱀이 뱀을 잡아먹어요. 지독한 짐승들이야. 그 동족인데, 뱀이 뱀을 먹어요. 예? 그렇게 깨구리가요. 옆에다가 항수 깨구리가, 네가 날 먹으려고 나도 네 먹, 그래서 뱀 새끼를 깨구리가 잡아먹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큰 깨구리가 뱀 새끼를 잡아먹어요. 그거 못 봤죠? 난 봤어요. 야, 세상 달라졌네. 뱀이 깨구리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깨구리가 뱀을 잡아먹어. 역으로. 왜? 깨구리 큰 놈이. 뱀 새끼는 작거든요. 지뢰 같거든요. 잡아먹어요. 그 이 세상은 악착한 세상이에요. 먹고 먹히는 세상. 사람도요,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 등쳐먹어. 그 많이 배운 사람은요, 앉아서 돈 벌어. 펜 때만 돌리면요. 머리를 쓰거든. 기업하는 사람들, 장사꾼들, 세계 장사, 무역하는 사람들. 똑똑해야 무역하죠. 바보는 무역도 못해. 머리가 나쁘면요. 그렇죠? 이 땅은 악착 같은 먹는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날 잡아먹어라. 내가 영생이다. 주는 세상이에요. 예수는 준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줄 마음이 있어야 되죠. 남의 그 뺏어 먹을 마음은요. 그건 뱀의 사상이에요. 욕심이라 탐심이다. 이게. 그래서 멍에를 무겁게 했어요. 하나님이 유다는 선택했기 때문에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유다 집에 복의 그는 예수가 오셨어요. 예? 하나님 복을 줬어요. 그럼 없으면 유다 왕국이 세계를 통일해요. 말하기를 내가 영영히 주모가 되리라 하고, 바벨론은 망할 사람은 제가 최고래. 내일 죽을 것인데도 죽음도 몰라요.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이 멸망도 심판도 보수도 마음에 안 둬요. 물어보세요. 세상 끝났다 하면요, 기분 나쁘다케. 한창 살기 좋은데 왜 끝났다 하냐고. 이 세상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끝난 거예요. 뱀의 머리가 깨졌어요. 뱀이 용이죠. 용이 죽으면 세상 죽는 거예요. 임금 죽으면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 세상, 마귀 세상은 70년 만에 끝난 거예요. 우리 끝난 세상에 얹혀 산다고요. 나그네 인생길로. 그 75년도에 끝났어요. 영적 바벨이, 666이 3위에 끝났어요. 그래서 망하는 길만 남았어요. 아마겟돈만 남았다고요. 따라서요.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바벨론이. 우리는 종말의 재단이에요. 종말을 생각해야 돼요. 종말에 사는 길이, 하를 피하는 길이 하나님의 인, 학계에서 수르바벨 인, 머리돌, 다림줄. 그런데 지금은 감춰놨어요. 이거 알면요, 마귀가 오질 않아요. 겁이 나서. 없는 끝에 오지. 도둑놈이 주인이 잠잘 때 집에 불 켜놓고 주인이 소리내면 왔다도 가요. 얼른 빨리 잠내 들어라, 들어가게. 그렇죠? 하나님이 구의사를 칼같이 갈아서 전투에 감춰놓고 없는 것 같이 해놨어요. 그렇게 마귀들이 덤벼드는 거예요. 언제? 11할란 때. 그래서 마지막 날 가서 초막길에 문 딱 열고 나오면요, 다 자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날 초막길이라고. 모락이죠, 모락. 하나님의 선하신 모략. 그래서 악의 세력을 잠깐 들어서고 없애는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왜 무슨 목적이냐면요, 예수 닮아지는 사람 수차이라고. 예수를 닮아지라. 14만 4천.
빗맞아라. 그 수참에는 666은 3회에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대 시대마다, 뱀의 계통이 강하게 나왔지만은, 그 강한 계통과 싸우다가 죽은 사람이 순교자예요. 그 순교자가 세세 왕이에요. 그 뱀은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면 될 줄 알았는데, 지 무덤을 파고 만 거예요. 자, 예수가 창조자지요? 근데 사람으로 왔거든요. 근데 귀신은 예수를 공격해야 자기 사명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영이거든요. 그게 바리새교 예수부터 가서 그 힘센 사람, 교만한 사람, 그래서 예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마귀는 바리새교를 데리고 우리 집에 가자. 그 세세 불목과 독사 새끼는, 독사는 구원이 없다는 뜻이에요. 마태 23장에 하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일곱 번 하를 쏟아 부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종교 전쟁이 났는데 예수님과 용과 전쟁이, 용은 로마 정권과 유대 교권을 들고 666인데 예수를 공격해서 잠시 이겼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무덤에서 일어나니까 마귀가 쓰러졌어요. 부활이. 부활이 승리죠. 사망에서 생명을 얻잖아요. 자, 죽음은 사망이죠. 무덤이지, 땅 속에. 그 예수님 일어났다고요. 그럼 예수를 죽인 사람은 그대로 잠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덤으로. 전쟁이에요, 전쟁. 사상전쟁이에요. 진리전쟁이에요. 그래서 예수 부활. 다음 주 부활절이죠. 부활이 뭐요? 죽음에서 일어났다, 이게. 돌무덤이 열렸다, 이게. 그 율법에서 살았다. 율법의 사람을 죽였는데 예수가 살았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그 마귀는 대적자다. 예수님과 예수님 종들을 죽인다. 그 열두 사도가 다 맞아 죽고 순교왕이 되고 우리도 3일반 죽었다고 왕이 되는 데는 누가 우리를 죽이겠어요? 누가? 바벨론이, 공산주의가, 이방 종교가, 666이, WCC가 우리를 죽인다고요. 그 우리는 3일반만 죽으면 왕이 되지만은 우리에게 돌 던진 사람들, 죽인 사람은 세세 불못 가는 거예요. 그 WCC는 죽적이 모집하는 단체고 그런 틈이고 우리는 알곡을 모집하는데 참 알곡이 너무 적어요. 응? 이렇게 알곡이 세계 중앙재단에 이렇게 알곡이 적습니다. 도대체 몇 명이요? 응? 그 인터넷 보는 사람이 한 29명 되고 생계비 오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이요? 15명도 안 되네. 응. 근데 세계 중앙이요 그래도요. 모세는 한 사람이요. 율법은요. 응? 예수님도 한 사람이요. 그러면 수르바도 한 사람이요. 대표는 하나요. 그 쫄병도 적어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400명이 모였어요. 그 조금 지나니까 600명. 그 나머지는 전부 마귀 편이야, 사울 편이야. 예? 그래서 억울함 당하던 다윗 왕국이 성경을 씁니다. 시편을 씁니다. 예? 마귀 공격하면 이제 상하요. 사람은 마귀를 못 이겨요. 예수님도 마귀한테 육체가 상했어요. 성경대로 유월절 양이라서 피가 흘려야 돼요. 그 성경 이루는 것이 기독교지요. 성경 떠나면요 마귀입니다. 그 성경은 생명의 떡인데 맛이 좋아요. 옥에 가서도 감사해요. 억울해도요. 그래서 노아 때도 세세 계통이 용의 계통에 먹혔어요. 전부 가인의 시들한테 시집장가 갔어요. 예? 여러분도 결혼할 때 선 봤죠? 섬인가 현인가 하든 맛선 봤지, 하든 만나봤지, 물어봤지 또. 또 연애도 했지. 그럼 좋은 거 골랐어요? 못생긴 거 골랐어요? 좋은 거 골랐지. 아이고 바보야, 감자 까마에 감자지. 감자가 뭐 잘생긴 게 있어? 못생긴 거 다 똑같지. 고구마 까마에 뭐 골리골리 그때 손에 잡힌 대로 먹는 거지. 똑같은 타락한 인간인데 뭐 잘나 못나겠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땅에 그 좋은 걸 가지려고 남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쳤는데 종말간에게 죽더라는 거예요. 전쟁터 아마겟돈에 오더라는 거예요. 그 노아 때도 방주 타락해도 방주가 안 보이고 가인의 딸들만 보여. 그 결혼하다 물에 빠져 죽었다고요. 그 모세 총에도 그 지긋지긋한 이집트 400년 종살이를
마치고 나왔다면 춤을 추고 해방했는데 다시 또 들어가더라고요. 강자 생활이 애급보다 못하더란 말입니다. 예? 만날 만남만 먹고 앉아서 이렇게 고기 생각이 나고 수박 참외도 먹어야 되는데, 아유, 가나안이 어딘지 모르지만 안 가봤으면 모르겠고 애급부터 돌아가자. 그래서 고라단에게 당을 짓고 모세를 대적하고 돌을 던졌다고요. 모세가 누군데? 예수님인데. 응? 지금이 출애굽과 똑같아요. 그 우리는 새 시대 가야 되지. 땅에 마음 뺏기면 아닙니다. 마음 뺏기면 안 돼.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유대교인들도 예수님 때 마귀가 극성을 부리니 다 넘어갔고, 오늘 기독교 종말에 1958년 3월 18일 소련의 수상 후슈초프가 평화공존한 것이 거짓말인데 세계는 다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55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용의 세력을 쓰고는 꺾어버리는데, 쓴다는 건 사용하는데 뭐가 수차기까지 14만 4천 수차기까지 666을 사용하고 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몽둥이가 큰 소리를 쳐요. 이사 10장에 하나님의 작정과 세계의 문제 말씀하실 때에 화 있을지 아수르 사람이요, 그런 나의 진노의 막대기 그랬어요. 진노의 막대기, 몽둥이. 몽둥이가 아, 내가 힘이 있다. 하나님, 야, 너는 도끼와 톱이야. 내가 쓰고 버리는 거야. 그게 말씀했지요. 근데 세상의 마귀 세상은요, 하나님의 진리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그 고전 2장 8절을 보면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 도를 말씀했고, 2장에 와서는요, 세상 관음들이 십자가를 알았다면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느냐? 몰라서 못 박았지. 그래서 성령은 통달의 신이라, 성신을 받아야 십자가 도를 알고, 또 남종 여종에게 성신이 와야 세일도 알고, 이사에서도 알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8절부터는요, 자녀까지 없이 합니다. 바벨론에 속한 자녀들. 뭐 아들, 딸 뭐 자랑할 거 없어요. 바벨론 자식은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치하고 편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하는 갑으로 지내지도, 나는 갑으로 지내지도 아니하면, 세상에 멋있게 살았어? 좀 세상을 좀 심파람나게 살았다니까요. 바벨론은요,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물어보세요, 부자들요. 아, 어제 뉴스 나온다 보니까요, 저기 저 파주 쪽에, 또 저기 저 양평 쪽에요, 배우들, 탤런트들 집을 사서 사는데요, 뭐 500평짜리 뭐 170평짜리 호화주택을 단독주택을 지어놓고 살아요. 그런 건 좀 텔레비 안 나오면 좋겠는데, 그 뭘 자랑한다고 또 탤런트 돈 벌었다고 서울 바깥에 나가서 산속에 집을 짓고 살고, 산에 불나면 다 죽는지. 그 자랑하더라고요. 나이도 젊은 것들이 30, 40대가 그 강호동에도 거 있더라고. 강호동 집도 거 있어. 양평에. 그러니까 돈 번 사람은 다 그걸 서울 안 살아요. 공기 나쁘다고 다 밖에 나가요. 왜? 교통 좋고 뭐 자가용 타고 하니까 되잖아요. 근데 너 거기 영생할 수 있냐? 거기서 몇 년 산다고? 몇 년? 지구 종말이 왔는데 몇 년 산다고 너 집 돈 자랑하고 집 자랑하냐 그 말이요. 저 내가 볼 땐 아이고 한심한 존재들, 불쌍한 것들. 노아 때도 뭐라, 노아 때도 소돔 고모라고 왔는데 지금 갑으로 지나지 않는다. 자녀를 잃어버린 적 없다. 그건 네 생각이지. 하나님은 싹 쓸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창조도 심판도 구원도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9절, 한날에 호련히 자녀를 잃으며 가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가부 된대요. 예? 남편 죽어. 전쟁 붙으면 남자가 군대 가잖아. 네가 무수한 사슬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진언이란 말은요, 화를 내어서 꾸짖는 말인데, 네가 신력이 부려도 말이야, 이 일이 온전히 네게 임하리라. 그 귀신은요, 신경질이 귀신이에요. 선악과 질이.
하나만 소리 지르지. 응? 그래도 너 가정은 망했다. 바벨론 가정은 망했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세운 가정, 하나님이 책임지는 가정이 돼. 첫대 가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시 보한다고 스가랴 2장에 소년의 측량들만 따라가면 된다. 그 말했어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바벨론 멸망 한 시간에 불탄다는 거. 그 다음에 10절은요. 교만을 파멸시켜요. 교만.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죠. 10절에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우리는요. 예수만 의지해야 돼요. 세일만. 의를 의지해야 돼요. 그렇게 자기를 믿지 말라. 자기 존재를 무시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나는 없다. 나는 없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내 속에는 성령이 계신다.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바벨론은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예? 아니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천지 충만하시는데 누가 나를 보겠느냐고. 하나님이 보시지.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그게 세상 지식은요 마귀 지식이에요. 세상 지식 공부만 하면요 부끄럼 당해요. 저 김비하 씨 아지? 탤런트 방송인. 그 가주늦게 대학에서 석사 논문 썼는데 포절해서 남의 걸 갖다 뺏겼거든. 그게 누가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하니까 그만 방송 그만하겠대. 창피스러 못하겠대. 그래서 사포니에서 어떤 목사도 또 신문에 났어요. 목사 박사 학위 그 논문이 다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남의 거 빗겨왔다는 거지. 그 박사 그거 좋아요? 어? 박사 되면 설교를 더 잘하나? 박사 되면 뭐 떡이 내리나? 그 박사가 뭔지 몰래 에스겔 27장에 박사는 두로의 왕이야. 에? 세상의 왕이 바벨론의 왕이 박사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타락한 지식이야. 끝까지 가면요 아마게도 불바다요. 원자도 누가 만들었어요? 행복이 누가 만들어요? 박사들이 만든 거예요. 지 죽을 걸 지가 만든 거예요. 응? 지 머리에 불을 놓는 거죠. 행복이 불을 공기 불 되는 거. 그 행복이 안 만들었으면요 안 타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 벌써 말씀했거든. 불타는 세상 된다고. 그 때가 되니 행복이 남았단 말이죠.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애가 없다 하였으므로. 응? 어제 또 깜짝 놀랄 뉴스가 나왔어요. 북한에서요 동영상이 났거든요. 동영상 3일 만에 남한 다 잡아먹겠대. 3일 동안에 그런 동영상을 만들어서 막 북한에 막 방송한 거야. 막 총 쏘고 꼭 6.25 때 하는 그런 식으로 대포 쏘고 막 불이 날아가고. 그 3일 만에 김정은이가 남조선을 먹어버리겠대. 그거 나오니까 또 남한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 놀라지요. 전쟁 날까봐. 근데 하나님은 한 살도 못 쏜다 까불지 마라 이 말이요. 다 막아놨다 말이요. 한 살도 못 쏜대. 이 유다에는 서울에는 예루살렘은 한 살도 못 쏜대. 이사 몇 장이요? 또 잊어먹었지? 37장. 한 살도 못 쏜대. 하나님이 내 눈인데 내 얼굴인데 네가 내 얼굴은 손가락질만 되지. 그게 마귀는 뭘 몰라요. 그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북한 사람 살고 세상이 조용하대. 그 김정은이를 쫓아내야 되는데 김정은이를 무너뜨리는 방법 다른 방법 없다는 거죠. 저는 그냥 놔두면 전쟁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탈북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그 살아와 봤는데 남한에 아우니까요 천지 차이란 거예요. 남한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가? 전쟁 겁도 안 내고 그냥 안전 불감정이 돼가지고 전쟁 난다 해도 신경도 안 쓴다 이게요. 자기들 그 어떤 여자가 또 사군단에 있다가 탈북했어. 북한에서 어제 방송 나왔더라고요. 응? 박종진 그 프로에 나가지고 얘기했어요. 자기도 지금 남한에 와서 대학을 다녔는데 북한은 정권 바꿔야 되지. 안 바꾸면은
불안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 걱정 마라. 부지깽이는 다 끝났다. 75년도에. 11절.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근본은 창세기지요. 뱀의 사상이 바벨론인데, 거짓말이죠.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 일을 물리칠 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라.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몇 년 만에? 70년 만에. 그렇게 75년도에 바벨 정권, 바벨 교권이 무너졌는데 소용장들이 움직입니다, 지금요. 예수만 승리했습니다. 그 다림줄로 세시대 가는데, 예? 어느 교회든지 이사야서를 먹어야 됩니다. 전체를 먹어야 됩니다. 모든 예언서를 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원죄가 빠져나가고 변화가 됩니다. 12절,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진언과, 세상 사람들은 소리 크게 좀 이기는 거예요. 진언, 신경질 내는 거예요. 많은 사수를 가지고 서서 시험하여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이 땅에 유익 없습니다. 싸우면 둘 다 죽고, 시간이 가면 다 아마겟돈 가고 있습니다. 혹시 원수를 이길 수 있을는지. 바벨론은 파사 고레스에게 망합니다. 못 이깁니다. 70년 만에. 네가 많은 모락을 인하여 피곤케 되었도다. 자, 인간의 예고자 불에 사라지는데, 여기 13절이 뭐예요? 네가 많은 모략. 모략이란 것은요, 하나님 말씀, 모락을 인하여 피곤해졌다. 그 성경 읽어도 내용도 모르겠죠. 설교도 못 듣죠. 졸음이 와서요. 피곤해요. 망할 사람들은,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가 둘로 나누어져요. 바벨 교회, 첫대 교회. 예? 타장마당에는 두 가지요. 죽적이 알곡. 예? 두 가지요? 그러면 타작이 뭐요? 쓸어낸다, 이게요. 뭐 죽적이를. 그 3대가 뭐냐? 교회, 강대상에 가짜 목사 쓸어내고, 5개월 동안 가짜 교인들 쓸어내고, 이 지구에 악을 지하고, 아마겟돈에. 그러면 새 시대 가는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에 아담의 씨를 뿌렸는데, 거기서 선하게 나와. 가인의 계통, 아벨의 계통. 응? 여러분 분명히 선한 계통 맞죠? 선한 목자 대신 예수여, 우리들은 주의 인도 따르렵니다. 따라왔잖아요. 그렇게 알곡은 남고 죽적이는 가는데, 일기예보도 잘 맞춰요. 요즘요, 과학적으로 과거 역사를 들어서 잘 맞춰요. 뭐 오늘 온도가 낮았죠. 오늘 춥더라고요. 잘 알아요. 어제 말했거든요. 내일 비 온다가 비 온다고요. 그래도 예언은 못한다. 너는 하나님 비밀은 모른다. 땅의 것은 알아도 하늘 것 모른다. 13절. 네가 많은 모락을 인하여 피곤케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일기예보자죠. 별을 보는 자와 월삭에 예고하는 자들로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케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더욱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공기 불되는 건요, 난로불이 아니에요. 예? 난로불이 아니고, 이게 보일러가 아니단 말이요. 사람 죽이는 불이요. 심판의 불이요. 너의 근로하던 것들이 네게 이같이 되리니, 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무역하던 자들이 각기 소향대로 유리하고. 오늘 기업이 무역하잖아요. 우리 기상청에서 일기예보하잖아요. 모두가 다 불타 죽는다는 거예요. 왜? 하늘 밑에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 하나님 위에서, 보좌에서 구원을 줘야 되지.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없다 했죠? 이 땅에는 구원자가 없다. 바벨론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리고 바벨이 되지 말고 쫓겨나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시온이더라. 시온에 따라 나와 같이 살자. 바벨론 따라 너희가 불타 죽어라. 이 결론이에요. 그 아브라함 집에 둘이 나와요. 에서가 나오고 야곱이 나. 에서는 죽적이요. 불택자요. 야곱은 택해서, 그 하나님이 야곱을 택해서 복을 주고 영광 받으려고
야곱의 집에 모든 죄는 예수님이 하나님 안 보인대, 안 본대. 왜 안 보느냐? 택했기 때문에. 선택의 그 혜택이 그것입니다. 선택받으면요, 그 사람은 자자손손이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선택받았다. 그러니까 불택한 사람은 아무리 잘라도 너는 불타 죽어라. 가라지 뭐 쭉저기 가라지 씨가 있어요. 가라지 씨가요. 가라지가 저와 똑같아 비슷해. 근데 농부도 잘 몰라요. 어? 가라지 싹하고 서술 싹하고 비슷해요. 근데 가라지는 더 튼튼하고 힘이 세. 근데 이삭에 패면요 못 먹는 거야. 가라지는 못 먹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 좁하면 서수건, 좁쌀밭. 좁하면 맛있지, 좁쌀밭. 응. 낙도 마찬가지요. 나랑 논에도 피가 있어, 피. 피는 벼와 똑같아요, 모양새가. 근데 뿌리가 달라요. 뿌리가, 피는 하얗고, 나락은 빨갛고, 대궁은, 줄거리는요, 피는 매끈매끈해. 아주 예뻐요. 그 나락은요, 이제 솜털이 있어서 손대만 까끌까끌해요. 응? 근데 가을에 딱 피면요, 피는 엄청 커요. 번성이 잘 돼요. 그런데 이삭이 좀 피죽 먹은 사람 피도 떨어서 먹지 배고플 때는. 그런데 정말 실기가 없고 맛이 없지요. 피도 먹을 수 있어요. 삶으면 피죽 먹어요. 그런데 쌀밥이 쌀죽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따라다녀. 야곱 집에 에서가 따라다녀. 그러니까 한 집안에 원수가 있어요. 왜? 피가 있어야 나라에게 신경질 나서 빨리 크는 거예요. 대결이 돼, 대결이. 그래서 대추나무에다가 염소를 묶어놔야 대추가 크게 이래서 염소가 대추나무를 막 흔드니까 대추나무가 화가 나가지고 뿌리를 박아서 무성해서 잎이 번성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를 왜 만들었냐? 야곱의 집에 왕권 만들어내려고 도우미로 마귀를 만들었으니 여러분 주변에 마귀가 덤벼들고 감사하세요. 바울이 시크 얻어맞고 오고 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왕권이 오고 있다 지금. 그 말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래요. 자, 32장 부릅시다. 우리는 동방 역사는 수르바벨 역사인데요. 성산 노래입니다. 하늘로서 날인 불길 마귀 건실 소멸하고 숨겨놨던 거룩한 산 우리에게 주었도다. 동방 땅 그 어디인가 아름답게 이루어진 곳 변화성도 모이어서 삼대무장 갖추도다. 하늘로서 새 힘나려 모든 성도 채워주니 피곤없는 형체되어 다름박질하게 된다. 사슴같이 뛰게 되고 사자같이 부르짖는 진리용사 일어나서 주린 양떼 살리도다. 하늘로서 오는 비밀 햇빛같이 나타나서 혼란한 것 물리치는 수르바벨 역사로다.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곱 명의 완전 역사 푸른샛을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뤄지네.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여, 혼란한 세상 이제 바벨이 극성을 부리는데 아버지 약속 말씀 70년 만에 바벨론이 망하고 수르바벨 시대가 왔나이다. 근데 지금 시련 시기라 전투에 감춰놓고 깜짝 없이 구박을 받고 있나이다. 북방이 올 때까지 기다리신 아버지요. 어느 때까지리까? 마귀 바벨은 한국에 다 모여들었는데 이제 정치만 오면 되겠나이다. 영적으로 WCC가 부산에서
금년 10월 달에 마귀 대회를 하고 있나이다. 하나님이 엘리야 하나님 것을 나타내시사 스룹바벨 머리 떨러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아시아를 살려주시고 세계를 구원하여 창조 목적인 성도 나라를 이루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미약한 야곱들인데 불쌍히 느낌 받고 불려왔으니 나는 약해 못한 하지 말고 주님께서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겠느냐고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준다고 약속한 말씀 믿고 끝까지 순종하여 듣든지 안 듣든지 계시록을 전하고 다시 연하고 권세를 받고 5개월 항숭과 싸워서 포로된 종들 양을 다 해방시키고 3일반 죽었다가 하늘로 갈 수 있는 천일망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